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와 시위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노동 민생 분야 관련 집회가 늘었는데 이 불법 폭력 집회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먼저 홍영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. 강한 바람에 추워진 날씨에도 1인 시위자들이 옷을 싸맨 채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. 아예 비닐과 장판을 눌러 노숙을 자처한 시위자도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매일 반복되는 모습입니다. 서울 시내에서만 이런 크고 작은 집회들이 하루에 많게는 100건이 넘게 접수됐는데 경찰은 집회 개최를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집회와 시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. 2018년 진행된 집회와 시위 건수는 2017년보다 58% 늘어난 68,315건으로 야간 집회가 허용됐던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석탄 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영균 씨 관련 집회 같은 노동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 집회와 젠더 갈등, 성소수자 등 사회 다양성 관련 집회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. 사립 유치원법을 반대하는 유치원연합회,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단체 등 일부 이익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.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집회의 경우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냐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. 집회 건수는 늘었지만 경찰을 폭행하거나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불법 폭력 시위는 줄었습니다. 경찰은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. TV조선 홍영재입니다.